본 영상은 임산부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임신 중 건강관리 및 약물 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건강한 아이 출산은 임신 전부터 예비 엄마 아빠의 건강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최소 3개월 전부터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습관을 조절하는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아이 출산은 건강한 엄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빠일 때 더 건강한 아이 출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신 전 엽산 복용 시 신경관 결손증 예방과 문해아 또는 척추질환 기형 예방이 가능합니다. 임신 전 금연으로 태아 기형과 임신 합병증, 조산이 예방 가능합니다. 임신 전 금주로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이 가능합니다. 임신 전 여성이 당뇨병이 있고 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태아 기형 발생률이 1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 및 모성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남성의 경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경우 난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사용하는 여드름약 등은 기형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아이를 위해 예비 엄마 아빠는 3개월 전부터 건강관리. 건강한 태아를 위한 임신 전 엽산 복용, 금연 금주는 필수. 엄마의 혈당 조절과 여드름약 중단, 환경 호르몬 노출 방지 필수. 건강한 아이 출산은 임신 전부터 예비 엄마 아빠의 건강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최소 3개월 전부터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습관을 조절하는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신 중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경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인 정신지체, 안면 이상, 저성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손상과 지능 저하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흡연할 경우 출산 시 저체중아, 언청이 같은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도 음주와 마찬가지로 태아의 신경 손상을 유발해 학령기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의 경우도 직접 흡연하는 것처럼 태아의 성장 장애와 관련되며 뇌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태아를 위해 음주 흡연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의 담배 연기도 태아에게 안 좋아요. 건강한 아이 출산은 임신 전부터 예비 엄마 아빠의 건강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최소 3개월 전부터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습관을 조절하는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아나 임신과 같이 세포 분열과 성장의 잦은 시기인 4주에서 13주 혹은 12주까지는 기관 형성기로 이때는 특히 중요하며 임신 기간 내내 아기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여성이라면 임신 3개월 전부터 0.4mg 이상을 출산 후 1개월 정도까지 복용 권합니다. 수유하는 경우는 수유 기간 동안 복용을 유지하기를 추천합니다. 산모가 임신 전 간질, 당뇨병 등을 진단받았거나 음주, 흡연, 비만 산모의 경우 이전 분만 시 신경관 결손증 아이를 낳은 경우 고용량으로 하루 4mg 복용을 추천합니다. 엽산 복용은 임신 초기에 특히 중요. 건강한 여성은 하루에 엽산 0.4mg 이상 복용. 임신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수유 중에도 복용. 간질, 당뇨, 비만의 질환이나 신경관 결손증 태아 출산 경험, 음주, 흡연을 한 경우 하루 4mg 고용량으로 복용. 임신 중에는 산모의 영양분과 약물이 아이에게 공유되는 기간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평소보다 더 신중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 1기는 정자 난자가 나팔관에서 만나 수정돼 자궁 내에 착상된 후 배아의 장기가 만들어지는 기관 형성기인 임신 4주에서 임신 10주 또는 12주로 약물 등 외부 영향에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임신 전부터 엽상제를 복용하면 태아 기형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약, 간질약, 항암제, 음주 흡연 등의 기형 유발 물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일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라 건강한 아이를 위해 꼭 엽산을 섭취하세요. 기존에 복용하는 약물은 전문의와 중단 여부를 상담하세요. 임신 중에는 산모의 영양분과 약물이 아이에게 공유되는 기간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평소보다 더 신중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 2기는 임신 15주부터 임신 28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기관이 형성된 후 성장과 성숙을 하는 시기로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기형을 초음파 등으로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밀 초음파를 통해 외형적 기형 유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이때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시기에도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태아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일부 약물들은 태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 항생제는 태아의 청각 손실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임신 중 20주 이후에는 피해야 합니다. 폐성숙 지연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15주부터 28주까지는 고른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임신 2기부터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음주나 흡연, 일부 항생제, 소염 진통제는 태아의 기형을 발생시킵니다. 임신 중 약물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산모의 영양분과 약물이 아이에게 공유되는 기간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평소보다 더 신중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 3기는 임신 29주부터 출산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의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임신성 당뇨병, 임신 중독증 등의 임신 관련 질환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노출되는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는 태아 치아와 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태아의 동맥관 조기 폐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29주 이후에는 태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부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는 태아에게 나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약물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출산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의 건강관리와 모유수유입니다. 산모의 건강과 모유수유는 신생아의 면역력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산 후 산욕기 관리로 이때 중요한 것은 산모의 회복과 모유수유입니다. 산모의 회복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6주 정도 지나면 자궁이 정상화되고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영양적, 면역학적,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모유수유 중 질환으로 인한 약물 노출 시에도 대부분은 모유수유가 가능합니다. 모유수유가 금기시되는 경우는 항암제, 방사능 동의 원소로 이들은 암 발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꼭 확인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는 필수. 모유수유 시 약물 복용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유수유 중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이레놀은 기형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약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하루에 3000mg 이상 6주 이상 계속 사용을 하시면 태아의 ADHD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량 장기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부프로펜은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맥관 조기 폐쇄의 가능성이 있어 임신 20주 이후 사용을 금합니다. 체내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는 것은 태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심경관 결손증, 심장 기형 등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1기 이후에는 구조적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 ADHD 같은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 복용 후 바로 수유가 가능합니다.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 복용 후 바로 수유가 가능합니다. 타이레놀은 복용은 가능하지만 고용량 장기 복용은 금합니다. 임신 중, 출산 후, 모유 수유 중 해열제 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덧은 임신 주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임신 4에서 5주부터 시작해서 임신 9주에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보통 12주가 지나면 호전이 되지만 10% 정도는 14주가 지나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독실아민과 피리독신으로 구성된 약으로 기형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입덧이 심해서 탈수, 체중 감소,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영양 결핍 시 저체중아 출산 등 불량한 임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덧은 4에서 5주에 시작해서 14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정도는 14주가 지나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입덧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입덧약 복용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안전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풍진 예방 백신은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임신 중에 노출된 경우라도 실제로 태아에게서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발생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위험만 0.5%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임신 중에 노출되었더라도 임신 중절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질병예방국에 따르면 풍진 예방접종 후 1개월 이후에 임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유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사백신으로 전염력이 없으며 임신 중 어느 시기에 맞아도 안전합니다. 풍진과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 후 바로 수유가 가능합니다. 풍진 예방접종은 태아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안전합니다. 풍진과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 후 바로 수유가 가능합니다. 산모의 예방접종 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페니라민과 지르텍은 기형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약으로 임신 중 많이 처방되는 약물들로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 두드러기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임신 후반기에 더 심한 가려움과 피부 발진을 일으킵니다. 복부, 특히 배꼽 주위에서 처음 시작해 대퇴부와 사지로 확산이 됩니다. 초산부에게 더 흔하며 다음 임신에 재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페니라민정, 지르텍 모두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 아기가 너무 처지지는 않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아기가 처지거나 많이 보챈다면 다음에 약 복용 후 수유 간격을 조금 더 두시면 됩니다. 페니라민과 지르텍을 복용해도 산모와 태아에게 안전합니다. 소형증은 첫 임신일 때 임신 후반에 더 많이 생깁니다. 페니라민과 지르텍을 복용하며 모유 수유가 가능하지만 태아의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담당이와 상의해 정확한 복용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달라트 오로스정은 칼슘 통로 차단제로 조기 진통의 억제제로도 사용하며 태아 기형 증가 보고가 없으므로 복용 가능합니다. 노바스크는 낮은 확률의 기형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초적인 위험률에 속하므로 복용이 가능합니다. 디오바는 안지오텐진 2 수용체 차단제로 임신 13주 이후 복용 시 양수 과속증과 관련한 기형 및 태아의 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임신 중에는 일반적으로는 혈압이 떨어집니다만 혈압약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혈압이 올라간다면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임신 중독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환기 내과와 산부인과 전문의와 협진하면서 산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달라트 오로스정, 노바스크, 디오반 모두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고혈압약 아달라트 오로스정, 노바스크는 복용해도 됩니다. 고혈압약 디오반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모유 수유는 가능합니다. 산모의 고혈압 관리를 위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트포르민은 기형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약이지만 충분한 연구 부족으로 임신 중에는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하는 경우 뱃속의 태아는 고혈당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심장 기형, 신경관 결손, 골격계 이상, 비뇨기 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게는 10%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전부터 혈당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때 당화혈 색소 수준을 7%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혈당이 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3개월 전부터 4mg 이상의 고용량의 엽산제 복용을 권장합니다.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은 사용 후에 바로 수유가 가능합니다. 태아의 건강을 위해 산모의 혈당 조절이 중요합니다. 임신 중 혈당 조절은 인슐린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 산모는 임신 3개월 전부터 고용량 4mg 엽산제 복용을 권장합니다. 당뇨약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은 사용 후에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모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태아의 지능 저하와 관련됩니다. 임신 전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진단되는 경우 갑상선 호르몬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지로이드는 기형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약으로 복용이 가능합니다. 프로필 티오우라실과 메티마졸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메티마졸의 경우 두피의 선천성 피부 무형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에 보다 안전한 프로필 티오우라실을 권장하지만 이 약물은 간 기능 손상과 관련될 수 있어서 임신 중기 이후는 메티마졸 복용을 권장합니다. 조산과 저체중아의 위험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지로이드, 프로필 티오우라실, 메티마졸은 모두 수유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태아를 위해 산모의 갑상선 질환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신지로이드는 복용이 가능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은 임신 초기 프로필 티오우라실, 임신 중기 이후 메티마졸 복용을 권장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항진증 치료약을 복용하면서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슈바정은 기형 발생률을 증가시키진 않지만 계속 복용 시 태아의 성장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협진하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피토정은 기형 가능성은 없지만 충분한 연구자료가 부족해서 사용 시 주의를 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계 약물은 모유 수유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고지혈증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모유 수유 중 고지혈증약 복용이 가능합니다. 로슈바정과 리피토정은 3시간 이후에 수유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약물은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발프로익산은 척수 수막증과 같은 기형 유발뿐만 아니라 지능 저하를 동반할 수 있어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신 중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수유 중에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한 후 4에서 5일 이후에 수유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중 간질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약물은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물은 임신 중 노출 시 기형 유발성과 지능 저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단 후 최소 4주는 지나고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부가 이 약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만 남편이 복용하는 경우 정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임신한 태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임신을 준비하는 중에는 제한하는 것도 임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프로익산은 다른 간질약과 복합 사용 시 기형 발생 위험률이 10% 정도 높아집니다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4에서 5% 정도입니다. 이 발프로익산은 척수 수막증과 같은 기형 유발뿐만 아니라 지능 저하를 동반할 수 있어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신 중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리튬은 1에서 2% 확률로 심혈관계 기형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의 경우 기형 발생의 위험이 높아 임신 중에는 금기입니다. 항응고제 중 헤파린과 와파린은 임신 중 사용 시 장단점이 있어서 임신 전 전문적 상담 후 적절한 약물 선택이 필요합니다. 헤파린은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인공심장 판막 기능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와파린은 인공심장 판막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지만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이소트 레티노인, 발프로익산, 리튬, 메토트렉세이트, 와파린을 복용하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약물 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본 영상은 임산부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임신 중 건강관리 및 약물 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본 영상은 서울특별시 남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한국 마더세이프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제작됐습니다.